보라잔하고 해서.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 그 상철형님이 다른 스케줄 오늘 취소하고 우리 응국 롯데캐슬 올 길하고 얼마나 밝아온지 모른다. 박수 한 번씩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역시 응국 롯데캐슬 리버에는 MC도 수준이 있습니다. 멘트를 어찌나 잘하는지 제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밖에서 아주 최상으로 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부를 노래는 뭘까요? 원래 제목이 부산 남자였는데 항구의 남자라고 요즘 아주 정말 많이들 불러주시고 응원해 주시는데요. 항구의 남자를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항구의 남자! 감사합니다. 야, 제가 항구의 남자 부르면서 문득 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음궁동에 중학교 다닐 때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 방학 때마다 와서 살았습니다. 방학 때마다 우리 누나가 음궁동에 옛날에 살아가지고
지금 김해 삽니다. 국제 상사. 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야간고 학교 다니고 촌에서 여기 와서 살아서 제가 아주 방학 때마다 왔던 곳이라서 더 낯설진 않습니다. 뭐 요즘 근데 이제 롯데캐슬 이렇게 멋진 아파트들만 다 들어서가지고 옛날 분위기하고 완전 틀리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박수도 많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이 노래를 함께하면 무조건 대박납니다. 조건 없이 나갑니다. 무조건! 여기 있습니다. 아, 옆에. 야, 내가 죽은다, 네. 죽어만. 아이고. 네, 많이 응원해주세요. 악수 한번 해주세요. 네.